많은 애는 또 금액이 많은 애는 그것을 저희 새누리당이 예. 드린 정성의 뭔가 노력에 비해서 과분한 산업 예. 수출 역군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상황이 사례 때 인사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이야기에서 지난번에 강문태 시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가운데에서 6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셔야만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이 지역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강유단남 그 중소기업인들의 이런 상황을 위한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오늘 내려오는데 광주에 오랜만에 또 눈이 내렸다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또 만남입니다. 제가 대선 기간 동안에 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에 머물렀고 마지막 유세도 우리 광주에서 각 당협의 선대 본부를 다 둘르면서 밤이 어두울 때까지 목청껏 유세하고 다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에서 상주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우리 호남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호남이 되어서 새누리당의 뉴 프론티어로 우리 호남을 가슴에 안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그동안 대선 후에 정례적인 일정을 마치고 이제 호남에 다시 와서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컸고 그동안에 우리 호남 주민들과 만나서 나눴던 얘기들이 다 기억에 새롭게 다 하나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어찌 보면 오랜만에 큰 선거가 없는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동안에 국민과 했던 약속, 특히 호남과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또 국가의 기틀을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서해안 시대가 성큼 열리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광주에 연간 수출액이 부산을 앞질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무역 수지 흑자의 범위가 7대 도시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울산에 이어서 2등을 광주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이야기인지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먼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이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호남이 크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권 개발에 국력을 다해서 앞으로 30년, 50년에 내일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의 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당도 이제 선거 없는 한 해이기 때문에 당의 쇄신과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개발하는 정당으로서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고 그 중심에 여의도 연구소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 그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도 아울러 당에서 주도할 것입니다. 이제 그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에 주셔서 이제는 정당이 선진국형의 정당으로 모습을 갖추고 정치가 먼저 선진국 정치와 경쟁하는 경쟁력 있는 국제 수준에 맞는 정치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광주에서 받는 저희 최고 위원 회의가 의미 깊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유스택 시당 위원장님과 여러 당협 위원장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중소기업의 여러 지도자분들께도 참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이 R&D 부분부터 해서 국가의 경제 운영의 주축이 되리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제는 동반자 이상의 그야말로 한 몸이 되다시피 하는 긴밀한 연관하에서 국가 발전의 중추를 중소기업이 해나가는 시대가 되리라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깊은 좋은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지난번 선거 때 보여주신 우리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민들에게 그 성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른바 손톱 밑에 가시를 어떻게 뺄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예로 네일샵을 여는데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봤는데, 네일샵과 손발톱 관리와 헤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가 또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현안인 헌재와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헌재 소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한 결과 특정 업무 경비 3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에 넣어서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자가 높은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인 MMF에 투자했다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업무에 쓰라고 준 국민 세금을 개인의 이자 놀이한 사적 유용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반칙들이 드러난 만큼 이동욱 후보자는 깨끗이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헌재 내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흠결들을 안고 국민한테 헌법적 가치들을 수호하라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어차피 국회에서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무망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헌법기관의 장기간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그것은 본인이 평생 몸담아온 법조계를 존중하는 마음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현재 상태에서 이동욱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이 같은 고언을 드립니다. 또 차제 정부 등 국민의 세금인 특정 업무 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유스택 시당위원장님과 당협 위원장님들을 만나 뵙게 됐을 때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 거슬러 포함된 열이 이런 데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하면서도 늘 계속되는 어떤 선거 과정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저희 박근혜 당선자께서 늘 외쳐왔던 것이 국민 대통합 문제,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앞으로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대책 기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인수위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은 존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이미 발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지역균형, 지역 어떤 균형발전과 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귀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이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가 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태까지 이제 대기업 위주로 어떤 성장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일자리와 직결된 그런 이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어떤 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이곳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런 부분 믿으시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펼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능력과 노력의 어떤 대가를 제대로 받고 기업 활동을 시장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특히 우리 시당위원장과 우리 당협위원장님들께는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에 지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해주실 때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는 우리 경쟁주화하잖아요. 그동안은 자유경쟁만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보완하는 데서의 정의 그것을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이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쁜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의 제품에 기여한 부분이 대기업의 그 이익이라고 그럴까 그 소득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골고루게 논하셔야 인력도 같은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이 한 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기업군 전체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납품을 안 해주면 대기업이 제품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이 그 일을 할 때 주는 임금과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그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이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묵묵히 참았지만 이제 참는 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 문제만 잘 조정이 되면은 우리 인력 수급도 어떻게 해결까지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하고 R&D도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독일이나 대만이나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내실 있게 중소기업을 강하게 해주고 대기업은 그걸 아우르는 그러한 체제로 좀 변화가 돼야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또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장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산업체의 기업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면서 하는 경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나 기술력 문제나 납품 단가 문제나 또 나아가서는 가업 상속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면 갑자기 사업주가 이제 돌아가신다 할 때에는 그 기업이 그대로 흩어지고 말아요. 저도 그런 예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그 보호하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정책위에서도 강하게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다 타당한 말씀이니까 당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에서 제안하는 것은 정치력을 실어서 잘 좀 해드렸으면 합니다. 정치되는 것은 항상 약자 편에 어려운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주는 일이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이주태 위원장을 통하여 건의해 주시면 이쪽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선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내려올 테니까 그때마다 이주태 위원장이나 각 당협위원장들이 다 여당 당협위원장들이시니까 그 라인을 그 선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습니다.